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2021년 9월 13일 월요일입니다. 양명태 TV입니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저 윤석열 검찰총장, 과거의 검찰총장이 지금 검사들에 의해서 순환을 받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정권이 윤석열 전 총장을 참으로 미워하기 때문이겠죠. 그게 간단한 단답형입니다. 이른바 윤석열 검찰의 야당을 통한 여권 인사 고발 사주 의혹사 수사에 착수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이 범죄수사처가 윤석열 총장을 피의자로 이렇게 근거 없이 피의자로 만들어가지고 지금 수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검사, 담당 검사가 누구냐?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여당의원, 그 중에서도 표창원이라고 기억하시죠? 표창원 전 의원, 여당의원 보좌관, 민주당 의원 보좌관 출신, 바로 그 사람입니다. 수사 3부 김숙정 검사입니다. 거기에다 배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 보좌관을 지냈던 김 검사는 변호사 시절에 조국 전 장관의 딸을 의학 논문 제1저자로 등재해 준 혐의로 기소된 장영표 당국대 교수 변호를 맡았습니다. 또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서는 여당 전 현직 의원의 변호인단에서 활동했습니다. 아주 전형적인 여당에 관련된 검사입니다. 김 검사에 대해서는 지난 4월 공수처 검사로 임용될 때도 정치 편향이 우려가 된다 해서 문제가 됐던 분이 바가 있습니다. 대검찰청도 친정권 성향으로 평가받는 한동수 감찰부장. 이분은 잘 아다시피 조국 전 장관이 장관 떠날 때 꼭 박아놓고 나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번에 의혹에 대한 감찰 조사를 지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 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개의 수사기관이 맞춤형 배당까지 하면서 야당 유력 대선주자를 겨냥한 수사와 조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은 이거는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창조되어야 하지만 이러한 역사는 암흑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죠. 창조돼서는 안 될 역사가 이 정권에서 창조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조선일보가 취재를 종합해가지고 이 기사화한 이 내용에는 공수처가 지난 6일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 사생이라고 그 친정권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 그런 시민단체라는 것입니다. 이런 시민단체가 윤 전 총장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자 이걸 갖다 수사 3부 부장 최석규 김숙정 검사에게 배당했다는 것입니다. 김 검사는 이틀 뒤인 8일 사세행 대표를 조사했고 9일 전격적으로 윤 전 총장과 손준성 검사를 피의자로 바로 입건했습니다. 아마 역사에 남을 것입니다. 대선주자를 피의자로 바로 만들어버리는 근거가 없이 바로 피의자로 만들어버리는 조사 근거가 없이 말이죠. 어떤 물증이라든가 증거가 없이 이런 나라가 있습니까? 아 있겠죠. 미개국에서는 있을 겁니다. 김 검사가 이 사건 제보자인 조성은으로부터 휴대전화 등을 제출받고 법원으로부터는 김웅 국민의힘 의원과 송 검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는 것도 9일이었습니다. 아주 동시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경쟁적으로 이렇게 충성 경쟁을 한다는 그런 얘기가
언론에 났지 않습니까? 충성 경쟁. 에, 수사기관의 충성 경쟁. 진짜 그게 가능할까요? 죄 없는 사람은 죄를 만들어낼 수는 없을 것이고, 어떻게 기묘하게 어떤 작전을 할까? 그건 아무도 모르죠. 다만, 확실한 건, 이 공수처라는 조직이, 이게 헌법에 없는 조직이 하나 생기고, 거기에 검사로 임명된 검사와 대검에서 한동수 감찰부장이 하는 대검에서 같이 수사를 한다니 말이죠. 공수처가 다음 날인 10일 압수수색을 하면서 죄가 있느냐 없느냐는 다음 문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앞으로 큰 문제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죄가 있느냐 없느냐는 다음 문제다. 그럼 죄가 없어도 지 마음대로 잡아 끌어간다 이겁니까? 죄가 있느냐 없느냐 다는 다음 문제다. 이게 문제가 바로 이게 문제입니다. 죄가 있느냐 없느냐는 다음 문제라면서 윤전 총장이 피의자로 입건됐다는 사실을 이례적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고발장 제출해서 배당 고발인 조사 압수수색까지 단 4일 만에 이루어졌는데 공수처가 다른 사건을 처리할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라는 지적입니다. 공수처가 1호 사건으로 수사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그 해직 교사 특혜 채용 사건에 대해서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원이 이미 다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수사를 하면서도 입건을 해놓고 압수수색까지는 한 달이 넘게 걸렸습니다. 조사가 다된 사건인데도요. 지난 4월 말 검사 1호 사건으로 입건한 이규원 검사의 건설업자 윤준철 씨에 대한 허위 면담 보고서 작성 의혹 사건에서는 약 2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이 돼서야 비로소 관련자들을 집,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는 단 4일 만에 모든 게다 피, 고발인 조사, 고발장 제출해서 배당, 고발인 조사 압수수색까지 단 4일 만에 이루어졌는데, 이 공수처가 다른 사건 처리할 때와는 완전히 다른 그런 패턴이기 때문에 공수처의 의도가 뭔가 거기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시선이 말이죠. 누구의 시선? 국민들의 시선이. 공수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치권과 언론에서 신속하게 수사라는 의견이 많았기도 했지만 정치권과 법 쪽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곧 있을 국민의힘 1차 경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공수처 내부에서도 이번 배당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김 검사 이력 때문에 통상의 경우 피해야 할 사건 배당이라면서 최근에 조희연 교육감 사건을 끝낸 수사 2부는 진행 중인 사건도 없는데 그보다 규모가 작은 수사 3부의 막내 검사에게 굳이 사건을 맡긴 이유를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김 검사는 사생이 윤전 총장이 한명숙 수사팀의 재소자 위증 교사 감찰을 방해했다는 등의 사유로 윤전 총장을 고발한 다른 사건들도 맡고 있는데 이 김숙정 검사란 사건 사람이 말이죠. 이번 의혹은 그와 결이 다른 사건이라는 지적입니다. 게다가 이김 검사가 소속된 수사 3부는 현재 윤중천 허위 면담 보고서 작성 등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 출국 금지 사건에서 파생된 검사들의 비리 의혹도 수사 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사건 배당이 없고 조용한 있는 수사 2부에 넘기지 않고 왜 3부 김숙정한테 넘겼을까?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죠. 김숙정 검사는 로스쿨 출신입니다. 5년가량 검사로 재직했던 김 검사입니다. 표창원 의원 보좌관을 거친 뒤에 공수처에 가기 직전까지 법무법인 LKB에서, 유명하죠. LKB. 이 정권과 친한
로펌이라고 들었습니다. LKB 이광범 LKB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활동했다는 것입니다. LKB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 여권 핵심 인사들의 사건 변호를 도맡아온 로펌으로 유명합니다. 이저 공소 출발 전부터 이 정치 편향에 아주 논란에 휩싸였던 이 사람이 이렇게 변호를 맡았다. 그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김진욱 공소처장은 수사 진영도 갖추지 못하고 있던 지난 3월 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팀의 외압을 행사해서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고는 의혹을 받는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자신 관용차를 보내가지고 이른바 황제조사를 벌였다는 논란을 자초했던 바로 그분입니다. 김진욱. 이와 관련해서 김 처장 등은 시민단체부터 고발돼서 경찰 수사를 지금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그 경찰 수사가 어떻게 될까요? 궁금합니다. 처음부터 답답한 기사가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같이 한번 이 사건을 이렇게 검토하고 있는 동안에 왜 이렇게 아침부터 무거운 그런 마음이 들까요? 이 나라 국민들의 마음이 전부 다 이렇게 무겁지 않겠습니까? 네. 네, 다음 소식을 함께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나라가 정말 이 정권이 이제 윤석열 죽이기로 작정을 한 모양입니다. 그러나 제가 느끼기에는 윤석열을 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 죽지 않을 것 같으냐? 국민이 살아있기 때문에 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국민이 죽는다면 죽을 수밖에 없지만, 국민이 살아있는데 윤석열, 최재형이 죽겠습니까? 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주 승리할 것 같습니다. 기어코 정권 교체를 일으킬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은 여러 가지가 어렵고 힘들어도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가 활성화되는 소위 국가 안보는 한미동맹, 굳건한 한미동맹으로 국가 안보가 투철한 이런 자유민주 대한민국. 이 자유민주 대한민국의 태양이 내일 새벽 다시 떠오릅니다. 반드시 떠오릅니다. 이번 정권 교체는 바로 역사적 소명 아래 이루어지는 정권 교체가 가시적으로 눈앞에 전개될 것입니다. 저는 그러한 확신을 갖고 싶어 합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정권 교체의 열망을 한데 모아야 되겠습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